와 미친. 이런데 방 있으면 경친 죽이네요. 야경이 끝내주겠는데? 오우. 눌러. 올라간다. 나루토 토로는 놀이앱에서 아 이거네 찾았다. 내려간다 이제. 와 침대로? 여러분 나 이거 낙과 만져볼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 우후. 와 이렇게 침대를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무리 침대여서도 지금 꼬리뼈는 이미 조각이 났죠. 찾았네요. 어? 누구 온다. 어떡하지? 조졌는데? Told him the deal was off. You're forcing me to call for backup. The guy just showed up. 야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잠가버리네. 개 아이디어 좋네 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빨리 타고 가야 돼 이거. 됐다. 탈출. I'm out. Got the goods. I knew you could do it. Come by later and we'll have a look at what you got. Get to call his friends. Better stay out of sight for a while. 와봐. 아, 저 까비다. 야, 니들은 니들 나한테 죽을 준비해. 영광인 줄 알아, 이 자식. 영광인 줄 알아. 나와. 다 그렇지. 니들끼리 야, 나 다 나와. 다 나와. 일로 와. 가만있어. 뭐야? 넌 뭐야, 이 자식아. This is 뭐야 이 정도로 죽으면 안 되지. 가만있어. This is Sparta! Sparta! 야무졌어. 잠깐만 저 밑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아 내가 던졌네. 내가 던진 지체. 네 깼네요. 그 다음에는 맵에 새로운 게 또 업데이트가 됐네?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냐? 타격감이 진짜 좋아요. 타격감 정말 좋습니다. 일로 가면은 100% 죽는 거고 여기 위로 가라는데 이거? 이걸 뭐 어떻게 가? 아 가만있어봐. 쩔로 가야되는 건데 쩔로 내가 왔던 길로 가야돼. 오케이 아 먹었구요. 이거 써보니까 안하고 아주 오버를 하고 있네 그냥. 열고 가면 되는데 왔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Hey, let's have a look at those docks. So, what did you make of the info? That new sensor chip spells trouble. My thinking too. Seems they're working on a new drone in the labs department at Kruger Arms. Maybe we could snatch the chip from there. You mean maybe I could snatch one? Yeah, you know, I would, if I could. Never mind. I'll do it. Great. I'll stay with you on comms. Okay. 와, 미션이 안 끝났어.
It's the building with the big Kruger Arms sign on top, on the upper floor. 미션 대기네. 이걸 꼭 타고 가야 되나? 일로? 굳이 그리고 이것도 GTA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나오는 내비가 정확한 길은 아니야. 정확하긴 한데 빠른 길은 아니야. 그냥 그 옆으로 살짝 지나가도 되고. 다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일단은 포인트 아까우니까 업그레이드 할 만한 거 진짜 다 해버리자 이제. 콤보 이건 이제 뭐 안 쓸 것 같은데 거의. 이거 한번 써보고 이런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여기서 바로 역공 가는 게 이게 데미지가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지? 그냥 이거는 한순간에 솔직히 별로다. 이게 간지네. 이거 쓸 데가 없어. 이건 지금 못 배우나? 컴플리트 미션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미션을 완료해야지 주나봐. 이게 뭐지? 오. 포스 쉴드. 아, 이것도 좋은 건데. 모든 미션을 다 깨야 된다. 앞구르기 샷. 앞구르기 샷. 앞구르기 샷. 앞구르기 샷. 우후. 잠깐만. 됐다. 드론 워크스. 어 잠깐만 이제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슬라이딩해서 가죠 다시. 등에 굳은 살 매여? 야 등에 굳은 살은 생각해보면 진짜 안 생기는 부위 아니냐? 우리 맨날 의자에 앉은데도 안 생기잖아. 등에 굳은 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등에 어떻게 굳은 살이 생기지? Check engineering first. They should have something there. 이거 또 찾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들어갈 길을 이거.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아이고. 유도 선수? 나는 유도 선수는 좀 안타까운 게 귀가 진짜 되게 아파 보여. 귀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잖아요. 유도 선수. Find an elevator. 체크 데모 헬. 어? 얘네들 나오잖아. 들어와. 들어와. 와 이 자식아. 이 자식들 가만있어. 너네 그러고 있어. 아 이게 각도가 나와야지 가능한데 얘네들이 안 보여. 보인다.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차버려. 야 와봐. 야 그리고 야 뒷발차기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들어와봐. 여기서 아유 맞았네. 들어와봐. 피하고 이게 데미지가 세다 하더라고요. 이게 데미지가 강해졌다네요. 저기다가 이제 그거지. 그 신발에다가 구두를 신고 이렇게 뛰는데 말이죠. 혹은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뛰는데 맞아? 여 앞에다가 면도칼을 갖다 넣는 거야. 이 앞에다가 면도칼을 이식해가지고 아까처럼 빡 해가지고 탁 했으면 진짜 엄청 아팠겠다. 정수리 빡 그냥 킹스맨처럼 그냥 가는 거지.
방금 부분은 편집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격해지네요. 제가 37층이네요. 이쪽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잔인하지 않게 게임하겠습니다. 킹스맨처럼.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저랑.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을 인도하네 제가. 이게 또 인성 나오네. 인성. 아 뭐야. 아 죽었네. 엘리베이터 아니야? 뭐야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여기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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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제가 부순 대로 다 가면 되네 이거. 아 이쪽이다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빠! 간다. 얘 누구야? 동료구나. This is 스파르타게 하고 싶게 생겼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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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돼 안돼 안돼.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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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졌구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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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나법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직도 움직이는 거야 저거? 건물 안으로 들어가네. 마치 그런 느낌이다. 아이고 아이고 실수. 쟤네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도둑놈이에요. 쟤 좀 잡아주세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 같아. 한국 현대사회시야. 앞에 가는 애들이 다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잖아. 여기도 보면은 이 옆에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뭐야.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 줄이. 나이스. 어디로 가지? 일로 올 것 같은데. 아 여긴가? 어떡하지? 어? 아니 미친. 야 뭘 그럼 어떻게 여기서 내가 뛰란 얘기야? 저걸 잡으란 얘기야? 저기서 뭐 어떻게 해? 저거 뭐 어떻게 그냥 뛰어서 저거 잡아? 잡으면 잡는데 나 죽을까봐. 드론 잡고 나 죽을까봐. 에이쌍! 자 간다. 오 이거 뭐 조정이야 뭐야. 오 착지시켜. 뭐야 이게 끝이 아니었어? 됐다. 아 이번 미션 재밌었네요. 이번 미션 재밌었네. 나쁜 자식들 같이 하는 놈들이 좀 도와주지 이거. 이렇게 그냥 일반 모델이 왜 이렇게 잘 되있냐 건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애가 이렇게 잘생긴 게 나와? 이런 애들 왜 출연을 안 시키지? 됐어 이제 다 깬 것 같은데. 아 뭐 하나 더 있어? 요 끝이 아니었어. 가자. 미션의 끝이 없어. 미션의 끝이 없습니다. 오 생각보다 미션이 기네요. 오 나 진짜 끝인 줄 알았어 나는. 재밌다. 여러분들 지루하면 안 돼. 내가 최대한 일부러 재밌게 멘트 날리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근데 다 계속 이어서 볼 거예요. 유튜브든 아프리카든 다음 파시든. 뛰어라 핫산. 핫산이 뭐였지?
하산이 뭐 캐릭터라고 들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기억이 안 나. 던파 용어라고? 그래서 나. 롤충아 닥쳐라 너는. 어? 형 얘기했지. 중학생 티 내지 말라고. 게임 방송에서 여기서 나루토 무슨 여기서 왜 친구를 만나려고 그래. 어, 너 그러면 안 돼. 말이야 방송하는데 말이 여기서 게임 친구를 찾고 있어. 어. 다른 방에서 그러면은 유명 DJ분들 가면은 쟤 뭐야 하면서 관중이에요 킥킥킥킥 하면서 블랙 당하는데 나 뭐 동정론 하나도 없어. 바로 가는 거야. 아 새롭게 재조명됐던 캐릭터라고요. 끝내지 않았을까? Hey, are you exploring the city? Should be plenty to do out there. I thought you learned some restraint while you were away. 뉴스 보는 것 같은데 지금. With the imminent launch of Reflection, MMG has produced a series of programs. 뭐야 안경 썼네? 여기서 몰랐는데. 야 여기서는 안경 쓴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안경 썼어요.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 미션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브 미션이 엄청 많긴 한데 이것들까지 다 깨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거는 그리고 진짜 아무 스토리가 없어서 뭐 지금도 뭐 엄청 스토리 있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미러스 엣지의 즐기기에는 가장 여기가 최적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는 가장 최적이었던 것 같고 해크 스크린 나의 도장을 찍은 건가? 아 롤충이 또 형이 얘기했다가 좀 삐졌니? 아이고 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스 엣지는 좀 즐겨봤는데 베타보다도 더 그래픽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살짝 바람이 있다면은 사운드나 그런 것들 정말 나쁘지 않아요. 사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타격감을 더 늘려주고 실제로 동작도 타격감이 있어서 되게 싱크가 더 증폭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 맵 자체가 굉장히 밝거든요. 흰색이 거의 테마라고 보면 돼요. 이 맵에 내부도 마찬가지고 외부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진짜 밝은 형광의 초록이라든지 혹은 진짜 그 RGB 컬러에서 완벽한 그런 레드톤을 벽에다 쳐바르는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미러스 엣지 2에서는 조금 변하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그런 것들 조금 수정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좀 그쵸 보는데도 조금 지장 있죠. 그니까 그래 이 정도만 딱 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미션이 목표다 그러면 문 전체가 완전 빨그렇게 그 뭐 예를 들면 단색 톤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굳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게임에다 왜 그렇게까지 해놨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맞아 그쵸?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최적화는 평할 수가 없어요. 최적화는 왜냐면 제 컴퓨터가 좋기 조,
좋기 때문에 컴퓨터 좋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풀옵션으로 즐겨봤지만 이야기하는 부분 조금 끊기는 거? 그 정도 빼고는 뭐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전혀 좀 60프레임 이런 것도 너무 잘 가고 이런 거 뛰어넘을 때도 뭐 이런 것도 자유자재로 다 되기 때문에 프레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패드로 던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느려 보이는데 마우스로 했을 경우 아무리 흔들어도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어지럽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전혀 끊기는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는 컴퓨터만 좋으면은 뭐 진짜 PC에서 끌어낼 수 있고 최근에 퀀텀 브레이크 PC로도 발매가 됐는데 윈도우 10에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PC 게임들이 그래픽이 더 좋고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적화가 돼 있는데 퀀텀 브레이크는 5점 만점에 3점이더라고요. PC 부분이 그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미러스 엣지 같은 경우에는 PC 부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콘솔보다는 더 당연히 뭐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2016년도 상반기 쪽에서는 굉장히 사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즐기기에도 무난하고요. 타격감이나 사운드도 좋고 일단은 저는 굉장히 좋은 평을 하고 싶네요 이 게임. 이상으로 조마문의 비디오 게임 공략 미러스 엣지 베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